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우리끼리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하고 떠들어본 적 있어. 아유, 이게 나타나면 반란신경 배운다? 아, 꿈에도 묶여있던 삶에 대한 해방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벽 잡고 막. 나는 카톨릭 대학 10년 다니는 동안에요.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대침묵이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유일하게 토요일 저녁에 영화극장을 가요. 거기서 19금도 아니고 그냥 12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심지어는 그 바람과 함께 따라주다에서 나오는 키스 장면만 봐도 우리끼리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하고 떠들어본 적 있어요. 아유, 난 TV를 못 봤어요. 아, 저래 TV가 없네? 조지신 방이 하나 있고. 아, TV 없고 신문 본 적 없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주머니에서 먹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걸로 못 갖고 들어가게 사물함에 다 넣어요. 아, 지금도 못 보는군요. 그게 못 보죠. 아, 그게 유일하게 한 본 적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신학교 시절에 3년 군대 갔다 오는 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카톨릭 대학에 일단 입학을 하면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출이 안 돼요. 유일하게 군대 갈 때 외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군대 가면 외박도 있어. 제 사제가 군대 가는데 소원이 있다고. 비디오를 빌려서 영화 세포를 보고 콜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군에 가기 전 소원. 근데 스님들은 군대 가면 좋잖아요. 머리도 길러보고. 군대가 너무 편해. 제가 전 군중장교 갔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얘들이 6시까지 재우네. 내가 처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재우니까. 군중장교 너무 편했지 뭐. 그 군종에 군종사병들이 있는데 저는 천주교 군종사병이었고 그 옆에 법당에 병? 군종병? 군종병은 스님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이게 요만큼 길이잖아요, 군대에서는. 그걸 매일 거울 보고. 평균 20명. 한 방에 그 대방이라고 그러는데 출가해서 15년 차 전까지는 30평 정도인데 20명이 쫙 누워서 발을 맞댈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고. 이게 또 있어. 아침 그 도량성 목탁을 치기 전에는 일어나면 눈을 떠도 도량성 목탁이 울려야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허락되는 시간이 있어. 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2시나 1시쯤 이렇게 살포시 바스락거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이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있는데 이게 좀 타임이 길어. 그러면 아, 큰일이 났구나. 아우, 나간 거? 아니지. 전화 뜨는 거? 아니지, 빨리 하고 있는 거지. 불쑥불쑥 항상 튀어나오죠. 이게 나타나면 반란신경을 배운다? 아, 꿈에도? 응. 아, 이러면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무조건 독방이에요. 응? 왜?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독방이라는 공간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가 같이 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처음부터 그러신가요? 아, 그럼요. 1학년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독방을 배정받죠. 수도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고독 상태를 줌으로써 신과 유일하게 대화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독방만 썼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종소리 하나에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주 멋있는 차인벨이 스피커에서 나와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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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생들하고 교감을 갖기 위해서 사자탈을 써봤어. 그게 어떤가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옷인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자크 올리는 사자 이렇게. 그게 무탈이에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그거 업무 중에 하나지 그냥. 큰일 나지. 주지심 아니었으면 나이 아, 나는 신부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에 묶여있던 삶에 대한 해방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부가 되면 신부끼리는 이제 이른바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차 딱 되자마자 성당에 딱 갔더니 완전히 천국이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사고 치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10년을 백도로 해가지고 그 대학생 때 못해본 거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당에 청년들이 뭐 기약대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청년들인데 오늘 내가 쏜다. 같이 딱 나이트클럽에 같이 청년들은 대략 이러고 춤추는데 나는 벽 잡고 막 두 배로 흔들어대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아 너무 자주 가신데 우리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 춤추러 가는 게 나쁜 거야? 야 아니 세상에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생각하면 야 신부 생활을 볼 때는 일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사례는 어떻게 돼요? 부럽지 뭐. 스님 관두고 그 아 있죠. 일곱 번 사랑할 수 있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일곱 번.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는 한 번에 아웃이에요. 만약에 됐다 또 되고 또 가면 되잖아. 안 되지.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못 옮겨요? 절대. 그러면 동방정교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 절에 가면 받아요? 받죠. 아, 받겠다. 오, 안돼 우리 같은 재밌게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같은 생각은 잘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간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나간 거는 우리는 교회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는 죄로 보고 고백성사로도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요청했던 분위기가 많이 많아서 사제가 사랑을 해서 그 자체를 축복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공의회 때 바뀌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다면 바꿀 수가 없잖아. 난 일곱 번 나갔다 오면 돼. 아니 나갔다 오면 돼. 불교의 이제 성형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그것을 마음에서 담고 거기에 집착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아예. 근데 그게 게을리 돼요? 그러니까 대상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짓게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계율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인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것 중에 종교적으로 질서를 잡고 싶으면 거기에 계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죽 말았으면 성적 문란이 하늘을 찔렀으면 전반적인 얘기라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을까. 계율은 계라는 것은 차선과 같은 거라. 차선 안 거주면 이게 질서가 없어요. 계율이라는 게 차선을 거줘서 야 네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정도까지 넘었으면 너 중앙은 침범이다? 아니 근데 중앙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욕정을 일으킨 것을 3분 즐겼다. 그는 스스로가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하면서 그걸 계속 그런 생각을 잡아가야지. 만약에 그래 뭐 네가 마음 낸 건데 뭐 남을 한 건 괜찮아. 마음이 나가면 그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붙잡으면 행동으로 하고 싶을 것이고 가끔 차선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회가 있지. 참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걸었으니 죄를 범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해요. 결국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윤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축적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우리 종교 안에도 불교 안에도 다 그 지혜가 있어서 그게 우리는 계율로 남은 거죠, 사실은. 욕망을 잠시 좀 참는 것은 이 사회가 공정공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잘 가야 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들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열정이 강할수록 멈출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브레이크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욕망껏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진짜 자기가 바랬던 것이 그것이었던가를 다시 반추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내 욕망껏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다시 욕망을 제어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하나씩 찾아가게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